We entered a new phase as a species when Chinese scientists altered the human embryo to remove a potentially fatal blood disorder. Not only from the baby, but all of its descendants. 자, 제일 먼저 누가, 우리가 뭐 했다, 들어갔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은 게요. enter라고 하는 동사가 우리가 해석을 할때 어디에 들어가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방에 들어가다, 교실에 들어가다 할 때,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하는데, 엔, 그러면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니까 전치사가 필요한가? 그래서, 엔터, 뭐, 투, 명사, 요렇게 쓰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엔터라고 하는 동사는 타동사예요. 자, 그럼 타동사란 무엇이냐? 바로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 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시는 것처럼 enter a new phase enter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 있어요?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교실에 들어가다 할때 enter my classroom 하면서 to 없이 그냥 써야 돼요. as a species 하나의 종으로서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들어갔다. 자, 언제 그랬는데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나왔으니까 when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중국의 과학자들이 altered, 바꾸었다. 무엇을? human embryo, 인간의 배아를 바꾸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자, 그런데 왜 바꿨어요? 바꾼 목적이 뭐냐면 remove, 제거하기 위해서. 자, to plus 동사 원형 하는 형태로 뭐뭐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표현인 거죠. 그럼 이 to remove 대신에 in order. to remove so as to remove 이렇게 바꿔도 상관 없는 거죠. 전부 다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remove 의 무엇을 potentially fatal blood disorder. potentially 잠재적으로 가능성 있다라는 거죠. fatal 치명적인 blood disorder. 그러니까 혈액의 어떤 질병 그러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혈액감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간의 배아 배아를 alter. 바꾸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 리모브 하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리모브 무엇을 명사 from 뭐 무엇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무엇으로부터 명사를 제거하다 그러는데 이 무엇으로부터 자리에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앞에 뭐가 보여요 나도니가 보여요 그럼 나도니는 누구랑 짝꿍을 이루는 걸 같이 생각하고 있냐면 버트 also, 그런데 지금 also가 생략되어 있는 구문이에요. Not only from the baby, 아기로부터. 지금, 인간의 배아를 바꾼다고 했는데, 이 배아가 바뀐 이 아기뿐만 아니라, all of its descendant, 이시 가리키는 말은 누구겠어요?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말은 아기죠. 그 아기의 후손들 모두까지. 다시 말해서, 한번 지금 유전자를 변형시킨 거니까, 인간의 배아를 변형시킨 거에서 그 유전자가 더 이상 유전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어, 엠브리오가, 인간의 엠브리오가 B -R -Y, 인간의 엠브리오가 어떻게 변했어.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크다란 엄청나게 커다란 어떠한 변화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Researchers call this process 점 e 인모 m e modification. 학자들은 부른다. 자, 콜이라고 하는 동사는 콜 명사 A 명사 B 그래서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점 e 인모 m e modification이라고 부른다. 점 e 인 m e 은뭐 생식기의 요런 거죠. 생식과 관련된 변화, 변형이라고 부른다. 미디어는 라이스 더프레이 i 디자이너 베이비 i e s 그런데 우리 아까 이 디스 프로세스 똑같은 이 프로세스를요 미디어는 대중 매체는 좋아한다 그어 프레이즈 문구를 뭘 디자이너 베이비라고 하는 문구를 좋아한다니까 디자이너 베이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 디자이너 옷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저기는 저렇게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떠한 주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어떤 변형을 가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디자이너 베이비라는 프레이즈 문구를 좋아한다. But 그러나 we should call it 우리는 이 여기서 이는 뭐겠어요? 이 과정을 말을 하는 거겠죠? 우리는 이것을 불러야 된다. what is 소임 뭐냐면은 유자 c 스 우생학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제 뭐 I C X 이렇게 끝나는 말들이 어떤 학문의 이름인 경우가 많죠. 예문, 하, 예 하나 드려드려요. physics. p-h-y-s-i-c-s, physics. 요렇게. 어, physics는 뭐냐고요? 물리학. 아니면은 뭐, logy, 이런 어, 것도, biology,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학문의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요세 문장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봤더니 앞에서 어, 엠브리오를 바꿨어. 엠브리오를 바꿨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것의 이름이 1번, 2번, 3번 세 가지나 돼. 이것을 부르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 뭐, 점라인모리피케이션이라고도 하고 디자이너 베이비라고도 하고 어, 유제닉스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름 세 가지가 있어라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nd the human race need to decide whether or not we want to use it. 그리고 우리는, 우리 누구냐면 우리 human race, 인간은 need to decide,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need라고 하는, need가 동사죠. 이 문장의 동사는 주어는 we예요, 동사는 need예요. 그런데 need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to decide가 나온 거죠. 결정해, 아니 그러니까 need에 결정해, 무엇을 결정해? 필요로 해. 무엇을 필요로 해. 결정하는 것을 필요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decide 해. 다시, decide는 무엇을 decide 해? 요만큼을 decide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ecide의 목적으로 whether 절이 나왔어요. whether라고 하는 녀석은요, whether, 지금 whether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써도 되고, 지금 whether or not 주어 동사 써도 상관없는데, 의미가 중요하죠. 어떤 의미예요? a이든지, b이든지,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자, 그러면, whether we, uh, whether or not we want to use it, 우리가 want to use it. 이것을 앞에서 나와 있는 우생학을 말을 하는 거겠죠. 우생학을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제, 우생학이라고 하는 디자이너 베이비라고 하는 것은 실현됐어. 그런 건 존재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유스할까? 아니, 유사하지 말까. 요두 개를 결정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Last month, 지난달에 왠지 여기에서 어떤 example, 앞에 문장에 example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Last month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그 다음에 과학단체가 웨이딩 끼어들었다. 그래서 과학단체가 이 우생학을 사용할지 말지에 대한 어떠한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갈것 같아요. 이 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Joint Committee endorses embryo editing aimed at genes that cause serious disease when there is no reasonable alternatives. 자 누가 국립 어, 학회인데 과학의 학회 그리고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이번에는 의학의 학회 그러니까 뭐 국립 과학 학회하고 국립 의학 학회가 조인트 커미티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조인트 어 같이 하는 거죠 커미티가 위원회가 인도월스 요만큼이 동사인 거예요 자 다시 주어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커미티까지가 주어인 거고 인도월스가 동사인 거예요 서명해서 어 했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봤더니 엠브리오 에디팅을. 배아의 편집을 인도레스에 서명했어요 그런데 이 배아의 에디팅 이라고 하는게 목표로 에임해요 에임돼요 에임되는 거죠 뭐에 유전자의 목표가 되는 유전자를 목적으로 하는 에디팅 그런데 이 어, 넷코이즈 그런데 어떠한 지이냐면요 이 유전자가, 다시 말해서 이 대시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누구를 선행사로 받는 거예요? 진을 받는 거예요. 자, 코즈는 그러면 왜 여기에 밑줄을 그어줘봤냐? 관계대명사는 주격도 있고, 목적격도 있고, 맞아요. 후스 같은 소유격도 있죠. 그런데,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후나, 또 하나 더, 위치가 나올 때는 뒤에 동사가 당연히 나오겠죠? 왜? 얘가 주어니까. 그러면, 주어랑 동사, 뭐어? 수일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대시나 후나 위치만 봐서는 수일치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랑 수일치를 할 거냐? 앞에 나와 있는 누구? 맞아요. 선행사랑 수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를, 그럼 대부분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이지만, 뭐, A, of, B, 이런 경우에는 A가 선행사일 수도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음, 명사 B가 아니라. 그래서 해석을 해서 선행사를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선행사를 찾은 다음에 선행사와 수일치를 시키는 여기까지를 한번 확인을 이번에 하시라고요. 그래서 g e n s 라고 하는 복수 명사가 선행사니까 c a u s 라고 하는 복수 동사가 나오는 거죠.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목적이 되는 염브리오 에디팅에 인도울스 서명했다. 뭐할 때? There's i no reasonable alternative. 타당한 합리적인 다른 대안이 no 없을 때만. 그 그러니까 다른 질병을 충분히 해결할 방법이 있어 그러면 아 유전자 변형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아 그런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래 유전자 변형해도 돼 그러면 어떠한 가이딜라인을 만들어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But it was more wary of editing for enhancement like making already healthy children stronger or taller. 그러나 be wary of 뭐에는 조심하는 거예요? 에디팅, 편집에는 조심하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인핸스먼트, 어떠한 강화를 목적으로 한 편집에는 더 주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like가 동사 좋아하다 like냐 아니면 뭐뭐 처럼이라고 하는 전치사 like냐에 따라서 이거를 to make가 될 수도 있고 to make는 안될 수도 있고 자 무슨 말이냐? 동사 like는요, 동사 like는 얘가 뭐일 때? 동사일 때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써도 되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like는 전치사거든요. 전치사일 때는 투부정사는 안 되고, 뭐만 돼요? 동명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like를 그냥 like 나왔으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다 돼. 이렇게 기억을 할게 아니라 이 like가 동사냐, 전치사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치사일 때는 어, 투부정사는 안 돼, 동명사만 돼, 여기까지도 확인하시라는 거죠. 어, 이미 건강한 어린이를 stronger, 더 강하게, 더키 크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인핸스먼트 강화를 목적으로 한 에디팅에는 더 주의를 기울였다. It recommended a public discussion and said that doctors should n o w proceed at this time. 자, 이것은 아마도 커뮤니티를 말하는 거고, Recommended 추천했다. 무엇을? 대중적인 디스커션, 어떤 토론이 있어야 된다. 라고 Recommended 추천을 했고, and said. 그리고 말했다. 자, 접속사 대신 나와 있는 거죠. 의사들은 at this time, 지금은 어떠한 proceed,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고. The committee had good reason to urge caution. 위원회는 가지고 있다. 좋은 이유를 뭘? 그 주의를 촉구할 리전을 가지고 있다. The history of eugenics is full of oppression and misery. 우생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한 이 이유를 여기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be full of, 뭐, 뭐,으로 가득 차 있다. 우생학의 역사는 가득 차 있다. oppression, 억압과 misery, 어떤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결국은 우생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고치는 용도로, 영원히 고칠 수 있는 용도로, 어, 충분히 발전할 수 있어. 이미 가능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것은 뭐를 해야 돼? 주의를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맺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일치하는 것을,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죠. 자, 1, 2, 3, 4번 읽어보고 확인해 봅시다. Doctors were recommended. 의사들은 요청되었다. 권고되었다. 뭐 하라고? to immediately go ahead with uh, embryo editing for enhancement. 즉각적으로 고 e a 드 앞서 가라고? 추진하라고? Uh, embryo editing을 배아 편집을 enhancement를 목적으로 아니었죠. enhancement를 목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be wary of 하는 표현으로 우리 앞에서 나와 있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일치문제에서도, 그 그러니까 일치문제가 문장 하나하나를 해석을 해야 맞추는 문제인 경향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떠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음, 답이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하지 말라고 한 거, 그러니까, 이미 대 가능해 하지만 주의를 요구해 어 인간의 자체를 그러니까 더 스트롱거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키가 더 크게 하는 톨러하게 만든다거나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닌 거에는 굳이 쓸 필요가 있겠니? Be wary of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답이 1 번인 거고요. 다른 것들도 한번 읽고 해석은 해볼게요. Recently 최근에 어 미국에서 과학적인 어떤 기구가 유생, 아 우생학에 관련된 토론에 참여했다. 자, 그 다음, Chinese scientists modified human embryo. 중국의 과학자들은 인간의 배아를 변형시켰다, 편집했다, 뭐 하려고? 심각한 혈액 질병을 prevent 막기 위해서. Designer baby라고 하는 것은 another term, another. 다음에는 on plus other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단수 명사 나와야 되는 거. 또 다른 용어이다. 뭘 위한? 점라이 모리피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하는 단어를 위한 또 다른 용어이다. 그래서 우리 답은 몇 번? 1 번. Dr. Tony Perry, a pioneer in cloning, has announced precise DNA editing at the moment of the conception in mice. 누가? Dr. Tony Perry라고 하는 사람이 어? 이 사람이 누군데요? 클로닝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파이어니얼, 선구자인 이 사람은 자, 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유전자 복제, 복제를 말을 하는 거죠. has announced, 발표했다. 무엇을? precise DNA editing을 뭐에? 쥐에서 컨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체가 만들어진 것, 임신의 순간에 수정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DNA 에디팅, 굉장히 세밀한 DNA 에디팅을 u n 운스 d 발표했다. He said. 그가 말했다. Huge advances in the past two years mean that designer babies were no longer a distant t e o r y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접속사 대시 있는 게 맞아요. 어, 접속사 대스는 대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서 요만큼 전체가 명사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가 원래 하려던 일을 다할수 있는데, 명사가 원래 하려던 일은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할 경우에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동사 say나 뭐 think나 이런 동사 다음에 대절이 오는 거를 말을 하는데 이때 대신은 보통 생략을 해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say 다음에 이 대도 생략이 된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지난 20년 동안의 거대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했다. 무엇을 의미했느냐? 다시 이 자리에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어요. 디자이너 베이비가 더 이상 노을 놓은 거는 더 이상 뭐뭐 뭐 아니다라는 의미의 수거고요. HG웰의 테리토리가 아니다 그랬는데 이 HG웰이 이건 사람 이름이고요. 특히 소설가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소설가의 영역이 아니다. 그 말은 더 이상 허구나 공상이 아니다.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Other leading scientists and bioethics, Ethics, argue, it is time for a serious public debate on the issue. 자, other 이라고 하는 단어는 other 뒤에 복수 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other 자체만 쓴다 그러면은 others 이렇게 쓰는데 others 다음에 복수 명사 이건 가능할까요? 이럴 수는 없어요. others 다음에 아, other s도 있고 복수명사도 나오고 요거는 안됩니다. others만 되던가 아니면 other 플러스 복수명사로 쓰던가 그래서 뒤에 scientists bioethicist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냥 other 다른 앞서가는 과학자들과 bio 생물에티스 윤리학자들은 argue 주장한다. 자이 사이에도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고 it is time 뭐할 시간이다. 뭐뭘 을 목적으로 한 시간이다. 자, 요거 수거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은 표현이 it is ta, 아이고 time. time for 명사. 무엇을 할 시간이다. it is time to 부정사. 투 부정사 행동을 할 시간이다. 그런데 it is time that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써야 돼요. 항상 이래요. it is time 주어 과거 동사. 그래서 이미 뭐뭐 했어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 문법적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디스 타임 대추어가구 동사는 문법적으로는 가정법에서 다루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다른 앞서가는 과학자들과 뭐 생물 윤리학자들은 주장한다. 뭐할 시간이에요? 이 이슈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대중적인 토론을 위한 시간이다. 결국은 이미 기술적으로는 디자이너 베이비가 디자이요 SIG, SIGEN 디자이너 베이비가 가능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해 보자. 디베이트, 토론을 해야 될 시간인 거 같아.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이것을 할지 말지, 어느 정도 허용할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Designer b a b i s genetically modified for beauty, intelligence or to be uh, to be free from disease have long been a topic of science fiction. 디자이너 베이비는 동사 먼저 해석을 할게요. 오랫동안 주제였다. 무엇의 주제? 사이언스 어, 픽션은 공상과학 영화, 뭐 우주전쟁 이런 거. 공상과학 영화의 오랫동안 주제였다. 자 그리고 양쪽에 대시대시 붙여서 디자이너 베이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네리컬리 모디파이드. 유전적으로 모디파이. 모디파이는 변형시키다인데 디자이너 베이비는 모디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리파이 되는 수동 관계니까 모리파이드 과거분사로 변형되는 뭘 목적으로 변형됐냐면요 아름다움 혹은 인텔리전스, 똑똑함 또는 free of는 뭐 무엇 없는 거예요 질병이 없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디자이너 베이비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잠깐 드는 게 단순하게 아름다움이나 인텔리전스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걸 목적으로 그렇게 꼭 유전자까지 손대야겠어 그런데. 질병 때문에 고생할 걸 미리 해결을 보는 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해요. 이 부분 특히. 자, 이 오랫동안 공상과학의 소설의 주제였어, 공상과학 영화의 주제였어. Dr. Perry, who was part of the teams to clone the first mice and pigs, said the prospect was still fiction, but science was repeatedly catching up to make elements of it possible. 닥터 페리는 말했다. 자 그러면은 사이사 예, 지금 카마카마 카마 해서 관계대명사절 들어간거죠. 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나 위치 들어오는거죠. 대수는 어때요? 그렇죠. 안되죠. 카마 다음에 대시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이 카마는 뭐 그리고 요정도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나 뭐 그래서 이런 접속사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세요. 닥터 페리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어, 그 팀의 부분이었어. Part라고 하는 단어는요. Apart 요렇게, Apart of 요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어, Part of 이렇게 써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Part라는 단어를 찾으면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둘다 된다라고 나옵니다. 팀의 부분이었고 뭐하는 팀? 처음에 쥐와 돼지들을 클론 그러니까 유전자를 복제한 팀의 부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닥터 페리가 말했어요. 그 전망은 여전히 픽션이기는 해, 소설적인 허구이기는 해. 그러나 과학은 빠르게 캐치업 위드는 캐치업은 따라가다. 뭐 하려고? 그것의 뭐, 어, 요소들을 메이크라고 하는 동사는 어떻게 써요? 메이크 플러스. 명사 플러스 형용사 써서 명사를 형용사가 만, 하게 만들다. 그것의 요소들을 파 l 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석은 가능하게 마치 부사처럼 들리지만 그렇죠. 형용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메이크 플러스 명사 플러스 명사 명사를 명사로 만들다. 그러니까 누구를 회장으로 만들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다 할때 명사 나란히 나오는 거 가능하고 그다음에 명사에게 명사를 만들어 주다. 어, 내 친구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다. 이럴 때 명사 명사 나란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제 지각동 아니 사역동사 메이크 명사 플러스 그렇죠 동사 원형 그래서 명사가 동사 원형 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다. 조금 더나가면이 자리에 과거분사에서 요 관계가 수동이 되는 거 made the book copied 이렇게요. 그 책이 카피 되도록 복사 되도록.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는. 어, 지금 당장 실현이 될수 있지는 않아, 현실화가 되지는 않아. 지금 당장 나오는 아니야. 하지만 빠르게 이 파습을 가능하게 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뭐 준비해야 돼. 이 정도의 결론까지 내려보면 어떨까요?